자, 오늘은 이제 7쪽을 보세요. 한자를 한자씩 읽어볼까요? 꽃화. 꽃화. 이날인. 이날인. 비우. 비우. 진할과. 진할과. 불글홍. 불글홍. 장차장. 장차장. 늙을로. 늙을로. 거들류. 거들류. 입을 피. 입을 피. 바람풍. 바람풍. 속일기. 속일기. 푸를 녹. 점차점. 점차점. 덜제. 덜제.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장노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장노, 장차, 늙어진다. 늙어진다는 게 뭐예요? 시들어진다. 홍장노. 불금이 장차 시들어진다. 언제요? 우과홍장노. 다섯째 해석할 수 있어요? 우과. 비가 지나간 뒤에 불금은 장차 시들어지고. 그럼 뭐예요? 화인우과. 네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꽃은 비가 지나가는 대로 인하여. 됐어요? 네. 불금이 장차 시들어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꽃이 잘 폈다가 그 꽃이 비가 막 쏟아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비 맞고서 떨어져 버리지, 꽃잎이. 네. 그거를 쓴 글이에요. 그 다음에요. 녹점재. 해석할 수 있어요? 푸를 녹자, 점차, 점자, 덜어질 재자. 그러면요? 푸르름은 점점 덜어진다. 이게 뭐예요? 푸르름이 점점 덜어진다. 사라진다. 그런 뜻이죠? 풍기, 녹, 점재. 다섯자 해석할 수 있어요? 바람의 속임으로 푸르름은 점차 덜어지고. 그러면 속임이란 게 뭐지요? 이게 뭔가. 그 다음 보세요, 일단. 유피풍기. 네 개 해석할 수 있어요? 바람은 피, 뭐뭇을 입는다. 아니, 버드나무는 무엇을 입는다. 풍을 입지요. 바람의 속임을 입는다. 그게 뭐예요? 바람이 분다. 바람 맞는다. 바람이 불면 능수버들이 축축 늘어져 있다가 바람에 휘날리니까 모여있을 때는 더 파랗다가, 그지요? 이해가 되세요? 능수버들이 머릿결도 이렇게 모아있으면 새콤하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휙 날리면은 새콤하는 것이 살짝 더 열버지지요. 옅어지지요. 능수버들이 축축 늘어져 있을 때는, 같이 여러 개 모여있는, 가닥이 여러 개 모여있을 때는 파랗다가, 바람이 불면 흐르르 날리니까 파랗음이 더 줄어들더라. 그런 뜻이지요. 실제는 그 원위치 그대로인데, 바람이 이렇게 흔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짙었던 푸르름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참 번역하기도 어렵네요. 예, 앞뒤가 틀리지요. 예, 예. 그러니까 앞은 더 파랗지만 뒤는 조금 흰색 빛이 나나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있던 잎이 뒤집어지기도 하니까 예, 푸르름이 덜어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보세요. 꽃화. 아래하. 아래하. 이슬로. 이슬로. 드리울수. 드리울수. 붉을홍. 붉을홍. 구슬옥. 구슬옥. 연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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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들류. 버들류. 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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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연. 연기연.
연기연. 연기연. 쇠사슬 쇠. 쇠사슬 쇠. 쇠사슬 쇠. 쇠사슬 쇠. 푸를 벽. 푸를 벽. 푸를 벽. 푸를 벽. 비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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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울 경. 가벼울 경. 가벼울 경. 가벼울 경. 읽어볼까요? 화하노수. 화하노수. 홍옥연하고. 홍옥연하고. 유중연쇠. 유중연쇠. 벽나경이라. 벽나경이라. 네. 거기 옥연 두 글자 해석할 수 있나요? 옥이 옥이 연해진다, 즉 부드러워진다 그런 뜻이지요. 홍옥연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붉은 옥이 연해진다. 네. 그 다음에 노수 하면 되나요? 주자 해석할 수 있어요? 이슬이 드리워진다. 그러면 노수 홍옥연 어떻게 될까요? 그지요? 이슬이 드리워진, 드리워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슬이 맺히니, 붉은 옥이 부드러워지고. 이게 뭘까요? 꽃이 탁 폈어요? 붉은 꽃이 폈어요? 거기에 이슬이 함초롬이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꽃 위에 그 이슬이 동그랗게 이게 되나요? 그럼 보면은, 이게 갑자기 붉은 옥이 되잖아요. 속에 이제 꽃잎이 들어있지만, 이게 위에 이슬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위에서 볼 땐, 오, 그 옥 속에 꽃이 들은 거잖아. 그게 이제 부드러워진다. 이게 뭐예요? 금방 만지면 또 없어져. 그럼 뭐예요? 화, 하, 노, 수. 그럼 뭐예요? 꽃, 꽃 아래로 이슬이 드리워지니. 붉은 구슬이 부드러운 듯 해지고. 이해가 되세요? 꽃잎이 쭉쭉쭉 꽃이 촥 펴있는 거기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그게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꽃잎이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드럽게 이게 붉은 옥이 빠지는 것 같다. 그런 말이죠. 좀 어렵나요? 그 다음에요. 벽, 나, 경. 세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벽, 나, 경. 나, 경. 두 글자 해석할 수 있나요? 비단이 가볍다. 벽, 나, 경. 그럼 뭘까요? 푸른 비단이 가볍다. 그 다음에 연쇠, 벽, 나, 경. 연기가 푸른 비단을 이렇게 쇠사슬처럼 묶어서 가볍더라. 이해 되나요? 그러면 유중 연쇠 병나경 해석할 수 있나요? 버들 이게 뭐예요? 버드나무 속에 연기가 서리니. 그죠? 연기가 이게 뭐예요? 능수버들 여러분 봄에 그 필 때 봤어요? 처음에는 어떤 색깔을 띠지요? 노란색을 띠어요. 그 노르소름한 그런 색깔을 띠고 있을 때 그 사이로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게 깨꼬리라겠지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거기에 연기가 안개가 자욱이 끼거나 파랗스러운 연기가 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버드나무에 그 솜털처럼 연기가 그냥 동실덩실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버들 능수버들 늘어진 것이 마치 비단처럼 쫙 있는데 그게 푸른 비단이잖아요. 그게 마치 연기에 떠 있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푸른 비단이 가벼워서 사뿐히 떠 있는 듯하게 보이더라.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쇠사슬이라는 말은 거기에 연기가 그냥 자욱이 맺혔다, 서렸다 그런 뜻이지요. 또 하나는 정말로 버들강아지, 버들 능수버들이 축축 늘어져 있을 때 그 옆에는 이제 시내가 있고
저녁 때 밥 짓는 연기가 푸르스름하게 강가에 쫙 깔려올 때 버드나무에 착 서려 있는 모습을 안 보셨지요? 그 모습이 이제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7원시가 되면서부터 내용이 복잡해졌죠. 네,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 쇠사슬 쇠자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쇠사슬이 뭐예요? 이거 얼기설기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여기 있는 그대로 해갖고는 자꾸 여기 집착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제 밑에 해석인 거라도 한번 읽어보고 가시죠. 화, 인, 우, 과, 홍, 장, 노 하고. 꽃은 비가 지난 대로 인하여 붉음이 장차 시들어지고 유피 풍기 녹점재로다. 어떻게 돼요? 버들은 바람의 속임을 당하여 푸르름이 점차 없어지는 듯 하더라. 즉 더러지는 듯 하더라. 이렇게요. 화하 노수 홍옥연하고 꽃이 그죠? 아래로 드리워진 이슬에 의하여 붉은 옥이 연해지고 예. 유중 연쇄 병나경이라 버드나무 속에 연기가 서리니 푸른 비단이 가벼운 듯 하구나. 이렇게요. 자, 한번 읽어보지요. 화인우과 홍장노요 화인우과 홍장노요 유피풍기 녹점재람 화하노수 홍옥연하고 유중연세 평나경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화인우과 홍장노요 화인우과 홍장노요 유피풍기 녹점재람 화하노수 홍옥연하고 화하노수 홍옥연하고 유중연세 평나경을